5월 28일 금요일부터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주 연세대 총동문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틀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오늘은 각 지역에서 오시는 우리 그 각 지역 회장님, 임원, 이사님들 모시고 와서 오늘 호텔에 투숙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엔 저녁에 이제 환영 리셉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각 지역에서 오시는 동문들과 또 시카고에 처음으로 오시는 그분들한테 좋은 시카고 인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사는 우리 모든 동문들이 굉장히 서로 화합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그 연세를 나온 동문으로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모교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죠. 외교라는 연세라는 한울대에서 공부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미국의 이역만리에 와서 이렇게 모인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지 이게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서 와줬고 또 우리 LA 팀, 또 샌프란시스코 팀, 시애틀, 뉴욕, 워싱턴 DC, 아틀란타, 조지아, 필라델피아, 지금 이제 또 오시고 있는 저 노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카고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드리면서 또 우리 미주 총동문회를 위해서 제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위하여 하면 다 같이 연세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연세! 오케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게 제일이다. 그죠? 네. 네. 소통하고 화합하는 게 제일이다. 아멘이 나와야 되겠더니요. 네. 다시 제가 소화제합니다. 소화제! 소화제! 아, 좋아요. 일단은 저희 아버님 같은 이런 세대부터 시작해서 제 아들 같은 세대가 다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것이 미주 동문회를 전자신문을 발행하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한창 시절에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했고요. YGCU는 제가 사무실로 들었는데 2016년 들었습니다. 권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유키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런 젊은 동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젊은 동문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쪽에서 일을 하는 그런 동문들을 저희가 좀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많은 동문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또 활기를 찾고 있고 오늘 총 동문의 회장을 이렇게 아무것도 한 번이 없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고 작년에 2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저는 임원도 아니고 친구가 왔다고 해서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 후배들을 좀 이렇게 전국 각지로 소개하는 이런 일도 한번 총동문회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지 않을까. 끝나자마자 골프 투어를 갈 겁니다. 그래서 밑에 루이지애나까지 뉴올리언스 갔다가 내신이 들려서 이제 두배에서 올라올 건데 여러분 국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적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참 감명을 받아가지고 와 그런 일이 있어? 아니 그리고 백악로에 그 집차를 몰고 다닌 저 첫 번째 학번이 저희 육사기계과 지난대로 안 돼요. 이거 맞죠? 이거 하는 건 안 믿어요.
일자나 한자나 짓고나 보이소 이러니가 송송이 다리 송송 아침 생긴 여기 완연하이다 그러고서 또 이런다고 즐기시고 뭐 시카고에 별로 보실 건 없지만 그래도 골프장이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동상에도 연세들을 더 많이 가고 소세를 끊기고 그다음에 또 이런색이 좋아하고 와서 또 뵈니까 같은 시대 캠퍼스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선배들 통해서 사실은 또 좋은 교훈도 많이 또 경험 같은 것도 배우게 됐고 옛날엔 정말 깡패들이 많았는데 여태 저 선배님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깡패를 걸고 못 봤는데 굉장한 지도력과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또 본인 말씀대로 굉장히 즐기는 사세 네, 선배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로컬이 아니라 내셔널이에요. 어마, 서쪽으로 가다가 3주 전에 북쪽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와보니까 그때 한 4월까지 왔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시카고가 제가 사실 이 미주 총회에 끌려들어온 거는 저 홍희경 선배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12대 총동문회 회장을 했고 이 2006년에 유순 회장하고 우리 김원자 회장님이 시카고 회장하시고 저는 오이프 회장한테 금방사에 같이 갔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와서 제일 큰 수업을 가진 거는 남편을 얻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와서 저희가 이 소녀시대 같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민 온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것저것 좀 하다가 그래도 연대 출신인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부를 살짝 하다가 김원재 회장님께서 저를 중용해 주셔서 미력하지만 옆에서 최대한 보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모두가 그러니까 연세대 나갈 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연세를 들어갈 때이고 이런 건 정말 행동적이고 누구를 만나든 연대 졸업생이라 하면은 1초 안에 클릭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케미스트리가 맞고 그렇게 우애가 좋고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제 총동문회에서 제가 목표로 드린 것이 돈도 좋고 좋은 직업도 좋고 물질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이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굉장한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앉아서 서로 지금 소개를 하고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언제든지 저는 이제 총동물회를 통해서 안녕하십니까. 저 2019년도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미주 각 지회장 및 임원 이사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문의 그 목적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친목을 다짐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또 모임이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모임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려면 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또 멀리서까지 비행기 값 뭐 시간 뭐 이런 거를 내서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미주 총동문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매달 내는 그 회보 외에 우리가 또 연세대를 나왔다는 그런 그 자랑스러움, 우리가 연세대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4년씩 다 지내고 의대 같은 경우는 6년을 지내면서 그러한 그 교육을 잘 받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다들 성공하고 그렇게 되신 것이 또 여러분들이 잘한 덕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기에 대한 그 받음을 어떻게 우리가 모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리턴을 뭘 하겠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미주 총동문회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또 우리 저희가 이제 여성 총동창회로 할 일은 저희가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여성 동창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이제 그럴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사실 말해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저기 선희 후배 잠깐만 나와주세요. 저희 생화학과 꼭 저 12년 후배인데 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좀 일찍 저거 할 저기 못하지만 우리 선희 선배가 너무 선희 후배가 너무 너무 잘할 줄 알고 저는 대신 여기서 그냥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취임 인사. 취임 인사 이제요. 취임사이고요. 예, 그냥 뭐 특별히 제가 따로 할 일은 없고 그냥 저기 총동문 회장님 잘 도와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시카고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창회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모로 김원자 회장님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돕는 게 만족스러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황 회장님 이하 저희 모든 임원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훌륭한 결과를 유출하시길 바라고 딴 데하고 조금 다른 거는 6월 달에 저희들이 이 총장배 골프대회가 있어요. 지금 오늘 오후에 하는 이 골프대회가 사실은 우리 시카고 지회 연례 총장배 골프대회인데 마침 우리 총동문회 이사하여 같이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달에 이제 피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정기연고전이 있습니다. 정기연고전이 있고 12월에 이제 연말 행사가 있는데 시애틀 지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워싱턴 주 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 현재 50여 명의 그 동문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장을 맡은 것은 약 4년 전이고요. 올해가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동문회를 제가 좀 이제 부활을 시켜달라는 선배님들에 대해 선배님들의 명령을 받고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연세 사랑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동문에서 501c3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어요. IRS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디학교는 뭐 어느 지에 가나 전패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저희 남가주에서도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3년 전부터 축구대표로 뛰고 있는데요. 그 전에 계속 졌답니다. 근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고대가 계속 지고 있습니다. 3년째 연속입니다. 연계 기상을 좀 높였었는데요. 그 이후로 세 번째 계속 우승컵이 저희께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총회에서 송대호 회장이 되셔서 세 분이 와서 다음에 올 때는 아마 여러분들 배꼽치게 아주 웃음으로 선사할 동문이 회장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내에서 우리끼리 잘 쓰는 그런 방안도 제가 제의하고 싶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할 거고 지금 여기 몇 분들 다 하실 건데 그렇게 해서 한 서른 개라도 오늘 시작을 해 놓으면 그런 체계가 잡힌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지속 가능한 모금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연세 브랜드도 올라갈 것이고 하버드의 엘리엇 총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육적으로 투자하면 분명히 차이를 만듭니다. 입금 기록 저희가 총 2개를 가지고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7,200불 저희가 후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지출 부분이 11,900불 지출해서 지금 현재 5월 24일 현재 15,299불 잔고가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추가로 도네이트 하신 것들이 입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지회장님들이나 임원분들께는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그 감명 깊게 많이 들었어요. 좀 이것이 같이 센트럴라이즈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보타니 꿈은 이 가든 말로만 듣던 데 와서 우리 동문 선후배님들하고 같이 걸으니까 이 정신이 맑아지고 이 시에 저기 우리 시카고가 다시 보이고 찾아오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Thank you.
제적비 사업은 사실은 홍희경 회장님 때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학교 측에서 동교에서 이 제적비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완공 시기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지금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간을 조금 따로 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이 각 지역의 회장들이 모인 그런 날에 우리가 같이 의견을 개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표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로 저희가 목표와 비전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저희가 미주 청동문에서 할 수 있는 펀드레이징 중에 하나가 모교에 저희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윤동주 12 재정비 사업, 그게 이제 홍희경 회장님 때부터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두 번째는 미주 내에 있는 저희 동문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장학금 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개진을 사실 의견들을 모아서 또 그걸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의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8월에는 시카고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원 이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주 전역의 동문들이 다 참석할 수가 있고 총장님만이 이제 한국에서 한 10대 분이 오셔요.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치를 거고 아마 제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300명에서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미국에 3만 명의 동문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시는 길을 안전운전하시고 또 내일 관광하시는 분은 다시 뵙고 또 우리 저 시카고 동문들은 시켜드리게 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